네,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종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 패러디를 앞 시간에 스마트폰에서 하는 걸 알아봤는데, PC에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이미지 패러디 어플에 업로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약간의 이제 작업을 거쳐서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네,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이미지 패러디라고 칩니다. 이미지 패러디 이렇게 이미지 패러디 네,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미지 패러디라고 치시면 돼요. 네, 이미지 패러디라고 여기 있죠. 이미지 패러디 이거 아니면 네이버 가셔갖고 네이버는 다 아시죠? 네이버 여기서 이미지 패러디 이렇게 이미지 패러디 해서 검색을 하시면요 메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이미지 패러디 사이트가 나와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개인이 만든 거라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물 일반 종이류, 뭐 장면, 미디어 관련, 웹, 그죠? 뭐 인기 검색어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네, 잘안 나오네요. 네, 지금 작업 중인 것 같아요. 뭐 도로 표지판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작업 중인가 보네요. 네,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이게 똑같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걸 여기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직접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패러디 툴 제작기. 여기 이제 영상을 눌러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네, 짧게 되어 있습니다. 보셔도 되는데 일단 직접 해볼게요. 패러디 툴 제작하기가 있어요.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픽셀인데 가로가 400, 세로가 250에서 350 사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보다 1이라도 넘어가거나 부족하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이게 리사이징이 되면 좋은데 업로드가 안 되니까 요 사이에 맞춰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구글이죠. 인터넷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창에 www.gogle.co.kr 예, 이거를 여기다 치신 거죠. 여기다 그죠? 여기다 요거를 여기다 치면 요 화면이 뜨세요. 그럼 여기 이미지라고 있죠. 이미지라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카톡이든 밴드든 이제 모임들 많으신데 그때 이제 초대장 같은 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초대장 한글로 치셔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영어로 치시면 좀더좀날 수가 보다 좀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인비테이션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이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이쁜 것들 많이 있어요. 참고할 만한 것들이 그리고 예, 요거 보면 뭐좀 특이한데 예,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볼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상업적이지 않으면 뭐 여기 있는 거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뭐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이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작권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찾으신 것 중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네, 이거 클릭을 하시면, 고급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고급 검색.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검토 이제 단어 모두 포함, 뭐 문구 이렇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색깔도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눌러보시면 이런 예, 식으로 파란색, 파란색만 하겠다, 뭐 빨간색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모든 색상을 다시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용 권한이에요, 그죠? 클릭을 해보시면 사용 또는 공유 가능, 그죠? 상업적 용도 포함, 뭐 상업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걸 뭐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할 건 아니니까 사용 또는 공유 가능을 한번 눌러보고요. 보고 검색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마음 놓고 이제 쓰셔도 된다는 이미지. 일단은 이제 이미지 패러디에 맞는 이미지니까 아까 가로가 400, 세로가 250에서 350픽셀이라 그랬어요. 이제 봐서 얼추 이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갖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해서 그죠? 일단은 바탕화면에 폴더. 예, 이 폴더를 또 만드는 걸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새 폴더를 누르셔갖고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연습 네, 하고 다시 한 다음에 여기 제목을 이미지 패러디 연습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저장을 이제 누릅니다. 네, 저장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사이즈 조정 같은 거를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거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윈도우상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그림판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냐. 보시면 여기 윈도우 버튼 있죠?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누르시면 여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클릭을 하시면 여기 그림판이라고 보이시죠? 그림판.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버튼 있죠? 여기 버튼을 그래서 열기라고 있습니다. 열기. 좀 전에 저장한 이미지 있죠? 어디다 있죠? 바탕화면에 스마트폰 활용조사 연습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있죠, 여기다. 이미지 패러디 연습 체크하고 열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저장 안 하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 크기 조정이 있는데 조금 키워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크기 조정. 예, 요거는 다시 예, 요 상태에서 크기 조정 픽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되게 작게 돼 있네요. 지금 아까 400에 350이라고 했죠. 400에 354네요. 근데 350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50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비율 유지라면은 400에 이게 350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요거 비율 유지를 하지 말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350으로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면 요렇게 많이 예, 좀 흐리네요, 그죠? 흐리긴 한데 연습이니까 한번 요거를 다시 그러면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용 2, 연습용 2라고 할게요. 2 저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미지가 좀 너무 흐리죠? 그러면 다시요. 다시 구글에 가셔갖고 네, 이미지를 한번 네, 많이 흐린데 여기를 이제 수정 후 재사용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아까 수정 후 재사용 가능, 그죠? 여기 다시 눌러보면
이것도 이미지가 이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예, 그림판에서 요걸 해서 열기해서 두 번째 거 가져올게. 예, 이것도 좀 작네요. 크기 조정을 하면 아, 예, 같네요 앞에 거랑. 예, 그럼 일단은 이제 저장을 하나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파일 올리기가 있어요. 파일 올리기를 찾아보기를 해야죠. 예. 그러면 이미지 파일 연습용 2 있죠. 그 다음에 파일 올리기를 하시면 아 JPG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지금 좀 전까지 PNG 파일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PNG라고 돼 있죠. PNG 예. 이거는 지원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JPG 있죠. 이걸로 변환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두 번, 이거는 그냥 세 번째라고 해볼게요. JPG 하고, 다시 여기 가서 열기 하고 세 번째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아니죠.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찾아보기 위해서 세 번째 열기, 그다음에 파일 올리기. 이것도 무슨 소리냐? 400에 350이 아니래요. 다시 올려달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래서 열기 세 번째 걸 가져왔어요. 크기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 이게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그 이미지가 좀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제가 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400에 350. 예, 일단 이미지 해상도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400에 350이라고 맞춰줘야 돼요. 그죠? 확인을 눌러줘요. 커졌죠? 이걸 다시 다른 저장을 예, JPG 확인하고요. 네 번째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죠? 다시 여기 가서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네, 네 번째 거 있죠. 이제 바로 올라갈 거예요. 파일 올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미지 해상도가 좀 낮아요. 그냥 연습이니까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글자 크기고요. 색깔, 색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폰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PC에 있는 폰트가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여기서 제공하는 폰트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또 X 좌표는 이쪽 X 이게 X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Y 좌표는 위에가 0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X 0, Y 0. Lines는 이제 이렇게 줄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측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행사 안내문 네, 이렇게 할게요. 이제 별표 같은 거를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행사 안내문, 아이고, 행사 안내문, 행사 안내문, 자, 행사 안내문 1번 일시 그러면 2015년 4월 16일 2번 장소 그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3번 시간 네, 저녁 뭐 7시부터 후원, 예, 후원.
중에서 주차. 네, 주차.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패러디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Y좌표가 230이라 그런 거예요. X는 얼추 좀 맞죠. 크기가 좀큰거 같기도 한데, 네, 좀 촌스럽긴 한데,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12하고 패러디 미리 보기. 네, 또 조금 작네요. 13으로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X가 이게 0이라 그랬죠? 이거를 한40 정도로 하고요. 예, 작게 될수록 일로 오는 거니까, 40이 아니라 이제 60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럼 한150 정도로 해볼게요. 예, 중간에 딱 있네요. 그러면, 이건 더 올려야 되겠어요. 그죠? 100. 패러디 위로 보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한 칸씩 한번 띄워볼게. 편하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좀 위에 더 올려놓을까요? 한70 정도로. 얼추 이제 맞네요. 그죠? 예, 그래서. 색깔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글자 색을 뭐 이제 봄이니까 뭐 녹색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뭐 기울기도 있는데 폰트도 나는 좀 특이한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한번 해볼까요? 다람쥐 패러디 미리 보기 누르면 행사 안내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글자가 그죠? 요걸 한번 해보죠 연습 삼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패러디 확정 및 등록을 해요. 패러디 제목은 초대자, 제작자 이종국. 비밀번호는 바로 이제 지울 수가 있어요. 바로 업로드도 바로 되고요. 지우는 것도 바로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본인이 이제 아는 걸로 하면 이메일은 뭐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시고 이제 컨텐츠 관련에 동의합니다 하고 패러디 등록을 누르시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등록 완료라고 돼 있죠. 삭제할 때는 이제 여기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미지 패러디라고 있어요. 그죠? 일단 눌러보시면 보세요. 여기 초대장이라고 있죠. 바로 맨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 네, 이렇게. 행사 안내문, 예? 자, 보세요. 당신을 만약에 초대합니다. 하시고, 패러디 시작을 딱 누르면, 그죠? 당신을 초대합니다로 나왔죠. 행사 초대장이. 그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 어떤 뭐 단체나 조직에 어떤 초대장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아까 우리 사이즈 있었죠. 사이즈 400에 350. 예,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예, 시간이 좀 지체가 됐었는데 예,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이쁘게 그죠? 뭐 카톡이든 카스든 밴드든 예, SNS 마케팅의 기본은 예 아무래도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예, 간단한 이미지라도 상대방이나 고객한테 보낼 수 있다면 좋겠죠. 예,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시고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 합성, 그 이미지 패러디에 대해서 PC에서 만드는 거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